평지와 오르막에 대한 마더 스틱 워킹입니다. 먼저 스틱의 길이는 자기 신장에서 40에서 50 정도를 뺀 길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자면은 lean and push, 기대고 민다가 되겠습니다. 4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 둘, 셋까지는 스틱에 기대고 몸을 넘긴 다음에 나머지 하나 동작은 접힌 팔을 펴주면서 추진력을 얻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때 그립을 꽉 쥐지 않고 밴드에 기댄 다음에 절대로 팔을 쭉 펴지 않는 것이 이 마더 스틱 워킹 오르막길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평지와 오르막길을 걸을 때 핵심 포인트는 기대고 민다는 개념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까지 기대고 네 번째 스텝에서 스틱을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중요한 것은 팔꿈치를 펴지 않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리넨 푸시.